예,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박주현 의원입니다. 이용호 송금주 두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입당 신청은 정치적 신의를 저버린 것이다. 국민의당으로 당선된 두 의원은 호남 경쟁 구도를 만들라는 취지로 호남의 선택을 받았고 국민의당의 맥은 민주평화당이 잇고 있다. 두 사람이 결국 집권당의 품을 향해 손짓을 한 것은 유권자의 뜻을 배신하는 것이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이들의 입당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민주평화당과 개혁연대를 만들어 협치는 하지 못할 망정 관계를 작심하고 깨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추락하는 지지율을 이런 방식으로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다. 우리 실정에 맞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야기하며 정치개혁을 회피하는 이유가 현재의 적대적 공존의 양당 구조를 그대로 갖고 가려는 기득권의 발로 이미 더욱 명백해지고 있다. 만약 정부 여당이 촛불 민심을 받들어 정치개혁, 경제사회개혁에 애쓰기보다 양당 구도 온존을 위한 구정치 방식을 고집한다면 개혁연대는 물 건너 가고 민주평화당의 국정의 협조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향후 선거에서의 유불리만을 따지며 유권자의 뜻 따위는 저버리고 따뜻한 곳을 찾아가는 것도 소탐대실에 불과하다. 정치는 고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몸소 보여주셨다. 민주평화당은 발걸음을 뗀 지 얼마 되지 않고 열악한 상황이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받드는 유일한 정당으로서 향후 개혁 진영의 중심이 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년 12월 28일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박주현 이상입니다.